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바람이 좀 불고.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503명에게 물었다.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 내려 하락폭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까지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팔랐던 데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 대출 규제로 돈줄을 묶는 바람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이유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경제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부동산 시장 매매 가격이 하락, 보합,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각각 51.3%, 18.3%, 30.4%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올해 하락을 예상한 것이다. 하락폭은 소폭, 마이너스 5 내지 0에 그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에 관계없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500명 이상 전문가 조사는 처음. 이번 조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으로는 처음으로 500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공신력이 있다. 이들은 교수 및 연구원 268명, 금융기관 종사자 75명, 건설업 관련 종사자 160명이다. 교수 및 연구원과 금융기관 종사자는 경제 전문가로, 건설업 관련 종사자는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됐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국내 부동산 전문가 중 가장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경제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등두 그룹 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중장기 트렌드를 중시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매 가격 하락 전망 의로 전문가들 31.7%는 주택 매매 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꼽았다.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는 각각 28.5%, 19.3%의 비중을 차지했다. KDI는 전문가들은 대선과 코로나 사태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여러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이미 3년째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규 공급 물량 부족 같은 이유로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서울과 비수도권 매매 가격이 각각 다른 이유로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서울에서는 신규 공급 입주 물량 부족 31.1%, 비수도권에서는 세제 강화에 따른 기존 매물 감소 24.3%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전세는 5% 오르거나 내릴 것. 올해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가 많았다. 경제 전문가의 64.0%, 부동산 전문가의 72.8%가 이렇게 예상했다.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주택 매수 심리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 30.0%, 임대차 3법, 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 29.1%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비수도권은 전세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임대차 3법, 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 30.1%, 신규 물량 부족 21.3%로 꼽혔다. 올해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전 월세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임대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에 한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 작년에 시행된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이 향후 시장 안정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매우 낮음 플러스 낮음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매매시장에서 효과가 낮을 것이란 응답이 58.6%였고 전세시장은 68.2%였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세시장 안정효과가 높다. 높음 플러스 매우 높음은 높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세금 폭탄 대출 규제 완화해야 향후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등의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 집 마련을 쉽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가량을 차지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제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